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댓글도 남겼고, 꽤 괜찮은 곡이 하나 보여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바로 모닝스타의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네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할 때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사이드 이펙트가 올라왔죠. 피처링에 더씨가 피처링을 했고,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리액션 비디오를 빨리 만들어 달라 라는 요청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가 되게 좋은 게,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어떤 몽골? 뭐 울란바토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리 바이브를 좀 베이스로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티스트들 모두 다 요즘 유행하는 싱잉 랩들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좀 바이브도 좋은 바이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을 통해서 가사를 물어보니 역시 자기 자부심에 대한 표현, 그런 거 있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스타의 사이드 이펙트고 featuring the sea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amborghini. Even though that's wrong, Sakbaran Mori to Joa Shin Gote. Jonan Morningstar가 이렇게 싱잉 랩한 때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포스트 말론이 좀 약간 락스타 감성으로 싱잉 랩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하늘 너무 맑은데? 이 곡은 진짜 확실히 들으니까 포스트 말론의 음악적 영향이 좀 들어가 있는 바이브가 큰 것 같아요. 에이. 되게 비디오가 이 두 명이 괜찮아 보이는 게, 모닝스타는 말 그대로 좀 남성적인 터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고, The Sea 같은 경우는 좀 더 뭔가 유연하고 섬세한 느낌으로 벌스를 뱉는 것 같아요. 원래 또 반대되는 스타일이 한 곡에 뭉치면은 듣는 재미가 두 배로 더 커지죠. 너무 멋있는데 그림이? 왜 저렇게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딱 끌고 가는 장면이 원래 멋있기 마련이에요. 오, 그렇죠. 윈도우가 열려야지. 야오. 아, 비디오가 진짜 상쾌하다. 너무 시원해요. 아, 바이브 너무 좋아. 아,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이네. 5성급 호텔에 한강이 보이는 뷰를 딱 배정을 받고 들어가서 딱 이 곡을 들어야 힙합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이뻐.
확실히 몽골은 제가 한국인이라서 다른 나라가 멋있어 보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자연 그 자체가 뮤직비디오에 찍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 야, 멋있는데 비디오. 저는 이 비디오가 3-5가 되게 좋아요. 전 3-5 있는 음악들을 되게 좋아해서 소위 그런 음악들은 호텔 갈 때 들으면은 그보다 더 어울리는 게 없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뭐 어디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호텔에 가서 이렇게 스테이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그때 창밖을 보면서 왜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음악을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사실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포스트 말론도 많이 했고 뭐 위켄드도 많이 했고 드레이크도 많이 했고 뭔가 다 생각나는 도시들이 아무래도 그들의 출신지 때문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의 어떤 그런 건물들이나 하늘을 보면서 뭔가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몽골이고 울란바토르고 몽골의 대자연이 있고 뭔가 이 도시만의 그 3-5를 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보면 또 색다른 느낌이 있고 되게 멋있다는 거죠. 가사야 뭐 요즘 힙합 가사들이 아무래도 뭐 자기의 자부심을 표현하고 뭐 여자들과 함께 뭐 파리를 즐기고 이런 가사들이 솔직히 많아서 가사에 대한 뭔가의 특별함은 없지만 바이브 있죠. 바이브. 전 바이브라는 말을 촬영하면서 아마 엄청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바이브라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나를 어디론가 가고 싶게 만들고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곡의 음악적 바이브가 굉장히 좋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이번 달에 한번 좀 너무 일만 했었어가지고 뭐 호텔 스테이를 한번 하러 갈까 생각도 하고 지금 계획 중인데 어쨌든 이 곡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틀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